상위 등급 6급 이상, 예, 상위 등급 6급 이상, 말초 상위 등급. 이래버리면, 지금 선생님 얼굴은 보이는데, 사람은 분간은 못해요. 누군지. 보이긴 보이는데, 요만큼만 요래 보여요. 그 외에는 안 보여요. 필승 해병하사관 49기 장영문입니다. 예, 저는 월남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. 1차는 68년 9월 달에 갔다가 69년 10월 달쯤 귀국했고, 2차는 71년 6월 달에 갔다가 73년 3월 달에 청룡부대 이진 철수할 때 귀국했습니다. 정말 우리는 무식했어요. 왜 무식했냐면, 이 미국 사람들이요, 이 도라무가 크잖아요. 이게 기름 넣는 도라무는 펄인데, 이거는 노래요, 도라무 색깔이. 그래 놓고 거기다가 노란 도라무통에다가 해골바가지를 딱 해가지고, 때를 이래가지고 해골바가지 딱 이래. 이게 그려놨어요. 화학병이 있어요, 또 화학병. 전쟁 안 하고, 이제 야들은 부대 안에 이제 뭐 청소 같은 거 하고, 독극물이나 이런 거 못 들어게 이제 이런 약을 치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약을 타가 막 치니까 모기도 안 들어오고, 이게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. 그러면 좀 심한 아이들은 그걸 이 몸에다가 물 좀 희석시켜가지고 막 바르는 거요. 바르고 자면 전혀 그냥 뭐, 우리는 한번 발라보니까 막 따끔따끔따끔 하고, 아침에 되니까 이 껍질이 또 그 뚜껑이 껍질처럼 그래 돼가 있어요. 그런데도 저녁마다 바르고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. 그냥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. 중대장이나 대대장쯤 되는 사람들은, 그 사람들은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. 그 정도 되면 그 영어를 좀 읽어보고, 이거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바르든가 아무데나 희석시켜 뿌리지 못하게 해놨어요, 영어로. 그런데 그걸 그냥 막 쓰는 거예요. 막 써, 그 독한 걸.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이 고엽제 환자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. 제대를 한 지는 한 30년? 84년도 제대를 했으니까 택시 운전을 했어요. 개인 택시 운전을. 그걸 한 5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몸이 빠지고 힘이 없고 이래요. 이 이빨이 한 60대쯤 돼가지고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. 3, 4년 사이에 거의 다 빠지는 거예요. 그냥 칫솔질 하다가 물로 해가 뱉으면 이빨이 뚜르륵 이 세면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하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다리도 약해지지만 낭주에는 이 아주 그냥 못 걸어요. 그래가지고 병원 의사들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멀쩡한데 자꾸 환자는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뼈도 괜찮고 뭐 신의학에서 안 되니까 이제 한방으로 다니잖아요. 당신 월남 갔다 왔으니까 이거는 풍토병이라는 거예요. 고엽제는 고엽제 대가는 전혀 몰랐어요. 우리 한국 의사들은 뭐 고엽제 이야기하면 아유 뭐 우리는 해당 없는 병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 조금만 참으면요 이게 바닥에 굳어지는 거예요. 이거 뭐 굳어지기 시작하면 막 죽는 거예요 그냥. 떼굴떼굴 굴려야 돼요. 그래 하다가 택시도 팔았죠. 뭐했죠. 뭐예요. 뭐하고 이제는 눈 때문에 더더욱 이쪽이 안 보이니까 여기 보려고 그러면 이 고개를 돌려가 이래 봐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그럴 시간이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눈은 저처럼 이런 이제 전후들이 많으니까 물어보면 이 정도 되면 당뇨로 인해서 상급을 받는데요. 상급을. 그런데 아직 제가 이제 준비만 하고 있고 신청을 안 했어요. 완전 실명됐다가 요것도 지금 또 수술을 했어요. 그 두 분 했는데도 이거 안 돼요. 지금 전혀 안 보였어요. 깜깜하셨어요. 예, 전혀 그냥 하나도 안 보였어요. 이게. 그러니까 고엽제죠. 고엽제. 고엽제 처음에는 이제 당뇨 자체만 있을 때는 후유 어쩜 그랬다가 진행이 이제 딴 병으로 이제 이 말초로
눈 실명으로 이래 되면 이걸 이제 후유증 그래가지고 급수가 나와요. 처음에 왼쪽 눈이 안 보이셨을 때 완전히 심정이 어떠셨어요? 아, 그때는 정말 정말 끝나는 것 같다. 이제는 눈까지 이제 안 보이니까 거의 월남서 다리를 절단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죽고 몇 사람 없어요. 없는데 한 번씩 만나지긴 만나집니다. 이 병원을 이제 보험병원을 주로 많이 갑니다. 멀어도. 왜 그건 뭐 많죠. 많죠. 우리가 그 월남 갔을 때 하사가 52불인가 받았어요. 봉급을. 우리만 가가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 군인들 몇 개국이 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고 비행장 경비를 쓴다든가 항구에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우리보다 몇 배를 더 받았단 말이오. 우리는 그럼 왜 50불밖에 안 줬나. 왜 이걸 우리가 알려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. 아, 그 사람들 정말 힘들었구나. 그 사람들이 희생했는 바닥이 바로 우리가 앉은 바닥이구나. 이런 걸 누가 해야 됩니까?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은 없어요. 월남전 참전하고 고엽제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일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전우들이 이웃에 더러더러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좀 나누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